디스크, 그리고 협착 증가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3대 척추 질환으로 꼽히는 척추 전방 전이증 환자가 6월에서 8월인 여름철에 3만 명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슈 10분 체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로 연세신경외과 장윤혁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여름철에 이 척추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2016년 수평원 자료에 따르면 매월 2만 8천 명 정도의 환자가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병원을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6월에서 8월경에는 약 3만 명 정도의 환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로 볼때 여름철에는 한 2천 명 정도의 환자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아, 예, 찾네요. 맞습니다. 이거 어떤 질병이에요? 생소한 병은 아니고요. 척추 3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척추 3대 질환이라고 한다면 척추 협착증. 이제 환자분들께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제 척추 디스크가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척추뼈가 앞으로 밀려서 생기는 증상이나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아, 될 이게 것 앞으로 같고요. 나가는 게 예, 척추뼈가요? 그렇습니다. 제 손을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좀 빠르실 텐데요. 제 오른손을 위쪽 척추뼈, 이제 왼손을 아래쪽 척추뼈라고 한다면 이 엄지손가락을 이양 척추를 이어주는 후방 아, 구조물이라고 이게요?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겁니다. 이제 후관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후관절이 이제 운동이나 외상 혹은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이게 소실이 되게 됩니다. 아, 요 가운데에 연결하는 게 요거예요. 이게 소실이 되면 땀 흘리겠네요, 그럼 이게. 그렇죠. 원래 이렇게 꽉 잡혀 있었던 데에는 척추뼈가 이렇게 불안정하게 되죠. 이제 이 불안정성이 생기면서 이제 아무래도 불안정하니까 뼈끼리 부딪혀서 이제 허리에 통증, 요통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불안정성이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게 앞으로 이렇게 서서히 밀려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밀려나간 뼈 조각에 의해서 허리에 이제 가운데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 신경이 눌리게 돼서 이제 신경학적 증상인 다리가 저리고 아픈다던가 하는 이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병이네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행되면은 이게 가운데 연결하는 게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디스크는 이게 어떤 겁니까? 요새 아, 보면? 디스크라고 한다면은 이 후방 구조물 자체는 유지가 되고요. 이 가운데 사이에 이제 연골 조직인 연골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무언가에 의해서 압박을 받아서 이 뒤쪽으로 밀려나오는 병이 이제 디스크가 될 이건 수 있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상황에서. 그렇죠. 협착증은 제가 궁금한 거다 여쭤봅니다. 협착증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아, 협착증은 이제 이렇게 단면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원래 이 사이에 이렇게 신경 지나가는 구멍이 이렇게 크게 있어야 된다면은 이게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좁아지는군요. 좁아지는 게 이제 협착증입니다. 척추 3대 질환을 다 우리가 설명을 아, 들었습니다. 예. 자, 이 여름철에 환자 급증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아,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이제 야외 활동이나 이제 운동 등이 많아가지고요. 아마 요통 환자 자체가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마 사고나 외상 등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통으로 인해서 병원을 내원했던 환자분들이 이제 증상은 있었지나 따로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을 치료받지 않았던 혹은 치료는 받고 있었으나 척추 전방 전이증을 진단받지 않았던 환자들 자체가 진단율 자체가 올라가면서 이제 환자 수가 증가하는 거죠. 또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병 자체가 비교적 내원 초기에 간단한 검사, 엑스레이 검사 아실 겁니다. 이제 그냥 가서 이제 병원 방문하시면 많이들 초기에 검사하는데요. 그 엑스레이 검사만으로도 이제 뼈가 밀린 형태가 보이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초기에 진단이 가능하다는 게 아마 환자 수 증가로 이어지는 것 아,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의사 선생님 말씀하실 때 이제 이 현상이 이게 노화로 인한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얼핏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원인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선천성이냐, 후천성이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천성은 크게 또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노화에 의한 퇴행성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을 반복적인 운동을 해서 스트레스가 돼서 생기는 협부성이란 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의학 용어고요. 그다음에 외상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고 그외 질병에 의한 병적 뭐 암이라든지 종양이라든지에서 생길 수가 있고 이제 또 이제 허리 수술 후에 합병증으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노화에 의한 퇴행성의 경우에는 네. 40대 이후 여성 환자분들에게 많고요. 네. 아무래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부분에서 이 엄지손가락 부분, 네. 이 부분을 후관절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나이가 들면 이 후관절이 커집니다. 커지면서 그 주변의 인대, 오히려 인대는 약해지고요. 또 나이가 들면 우리가 코어 근육이라 그러죠. 네. 배 쪽 근육과 네. 이제 뒤에 척추 기립근 네. 자체가 약해지면서 네. 이 척추의 후방 연결고리, 이 후관절 부분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불안정성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 퇴행성 척추 전방 전이증. 되겠습니다. 이 선천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예, 선천적인 것도 있습니다. 유전자가 영향입니까? 예, 유전적 요인도 있습니다. 퍼센테이지 자체는 많지는 않은데요. 유전적인 요인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증상만으로는 뭐 예를 들면 디스크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예. 식별이 가능한가요? 증상으로? 저희 같은 전문의들고요. 솔직히 네. 100% 증상만으로 감별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근데 허리가 아프다. 그것만 네. 갖고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환자분들이 보통 이제 허리가 아프고 네. 다리가 아프시기 때문에 네. 디스크로들 많이 오인해서 오시는데요. 네. 척추 전방 전이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 이제 많이들 허리가 묵직해요, 뻐근해요라고 말 표현을 하시는 만성적 요통을 주소로 내원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질병 이제 불안정성이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아까 네. 뼈가 밀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뼈가 밀린 뼈 조각에 의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거나 네. 혹은 약간의 걸음걸이로 해도 양 다리가 아픈 신경학적 증상이 네.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경학적 증상은 우리 가만히 누워 있는다거나 네. 혹은 허리를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계시는 자세에 의해서 증상이 호전되고요. 다만 이제 운동이나 외상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척추 네. 전방 전이증의 경우에는 급성 디스크 증상, 막 다리가 너무 저리겠다거나 아니면 다리에 힘이 빠진다거나 하는 그런 증세로도 내원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네. 예. 굉장히 그 위험한 병이네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 들어보니까. 네.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는? 모든 환자에서 다 수술적 치료를 하지는 않고요. 네. 우선은 이제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환자분들한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은. 네. 보존적 치료를 함에 있어서 단기간에 치료가 끝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보통 환자분들에 오시면은 병원에 오시면 물리치료 한 번이나 뭐 네. 주사치료 한 번에 뭐 깔끔하게 낫기를 원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네. 최소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장기적인 치료 플랜을 가지고 이게 다시 예. 되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되돌아오는 이런 치료 플랜을 가지고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초기에는 통증이 심하시기 때문에요. 우선은 통증 조절을 위해서 주사치료, 약물치료, 물리치료들을 먼저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물리치료 이후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퇴행성 질환이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겠네요. 속된 말로 아파 죽겠다고 오늘 많이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아파 죽겠다는 분들한테 재활치료를 하라고 그런다든지, 뭐 운동을 하신다든지, 뭐 자세를 바로 잡으세요 그러면은 약간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시기도 네. 하시죠.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통증을 조절하고 그 이후에 바로 운동 치료 및 이제 자세 재활 같은 이제 교정 치료를 시행을 하고요. 이런 이 유지 치료, 척추 전방 전이증의 유지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스트레칭하고 이제 근력 강화입니다. 그래서 앞뒤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 가지고 네. 불안정성을 안정화시키는 게 가장 이제 질병의 진행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쉽게 네.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철근 구조가 약한 건물이 있으면은 네. 최대한 시멘트를 두껍게 발라가지고 건물 자체를 튼튼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심하면 같습니다. 심하면 수술도 합니까? 아, 예, 수술도 하죠. 아, 예. 어떻게 완치가 될 수 있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네. 먼저 최소 보존적 치료를 3에서 4개월 먼저 시행을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다거나 네. 혹은 신경학적 증상이 이제 조절이 안 돼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거나 혹은 새로운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약 10에서 15% 정도의 환자에서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을 하긴 합니다. 네. 수술적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제 척추 유압술 및 후방 고정술, 그러니까 쉽게 나사못을 박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 수술을 시행을 하는데요. 네. 수술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환자의 나이, 그다음에 기저 질환, 그다음에 신경학적 증상, 그다음에 영상학적 소견
등이 이제 따라서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환자분들한테 가장 제가 중요하게 설명드리는 거는 네. 이제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아, 수술 받았으니까 나 이제 허리가 다 낫겠구나 하고 이렇게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먼저 네. 말씀을 드립니다. 수술을 받으신 경우에는 아무래도 척추 근력 자체가 상당히 약해지기 때문에 네. 수술을 받지 않은 분들보다 더 훨씬 더 철저하게 네. 자세 교정 및 운동 재활 치료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네. 합병증 및 재발을 막을 수가 있고요. 이러한 점은 척추뿐만 아니라 이제 무릎이라든지 고관절이든지 다른 퇴행성 질환을 수술하신 분들도 똑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방법이라든지 교정법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이 치료 가장 좋은 예방법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을 해서 조기에 네.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척추 전방전이증이 불안정성이 진행이 돼서 네. 다른 질환으로 이행되는 것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시다거나 다리가 불편하시면 병원에 네, 빨리 바로 병원에 네. 빨리 가서 치료를 받친다는 게 중요하고요. 평상시에 자세라든가 이런 거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는데요. 네. 이게 척추 질환이라는 게 자세 어떤 질병이냐에 따라서 그 자세가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척추 전방전이증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허리를 굽히는 이런 굴곡 운동이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엎드려서 큰 베개를 배에다 받치신다든지 아니면 누운 자세에서 양무릎을 당겨서 무릎을 가슴에 붙인다든지 하는 자세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반면에 디스크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이런 자세가 더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이렇게 뒤로 제끼시는 이제 신전 운동이라 그러죠. 네. 이런 스트레칭 자세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허리에 좋은 자세나 운동도 이제 어떤 질병이냐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허리나 다리가 아프시다 그러면은 혼자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빨리 병원을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전문가와 같이 알겠습니다. 치료하고 재활하고 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척추 전방 전이증. 예. 예. 여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3만 명씩 병원을 찾는. 네. 어쨌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로 연세 신경외과 장윤혁 전문의였습니다.